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의심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삼성이나 LG나 SK들이 이런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경우입니다. 네, 오늘은 폴라리스 AI 관련해서 폴라리스 그룹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뭐 엔비디아 엮였다라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주가 자체가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폴라리스 AI, 리노스일 때부터 제가 등락은 있겠지만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사실 상승의 초입이어서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사신 분들은 수익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6.86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가총액이 2,064억으로 된 회사. 매출을 보시면 감소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적자가 딱 나왔어요. 적자 나오고 그다음에 뭐 부채 당좌 유보 역시나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보시면 보유 지분이 45.69%로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회사 보시면은 이름을 AI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사업보다 FNC 사업이 훨씬 더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키플링이랑 이스트팩을 누가 파나 했더니 얘들이 팔고 있었네요. 그죠? 매출액 보시면은 여기 FNC가 거의 한 1.5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고, 두개다 보시면은 뭐 흑자는 크게 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나마 AI 쓴다고 얘기하는 음성인식 요런 것들은 오히려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다. IT 사업 부분 이렇게 보시니까 디지털 무선 통신 솔루션 및 SI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비 보면은 구체적 용도가 기지국이나 주제어 장비 등으로 되어 있다. 82억 정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AI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름을 AI라고 했을까? 뭐 이름은 자유롭잖아요. 그죠? 내가 뭐 야구를 하는데도 이름을 손흥민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축구를 하는데도 김연아라고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 이미지를 심기에 이름만큼 좋은 게 없다. 근데 그런 부분에 갖다 약간 한게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하는 게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 무선 통신 솔루션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 통신망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이렇게 받은 게112뭐 시스템 노후 처리 등등 해가지고 AI는 크게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경영진들을 보면 10개월밖에 안된 기간에 계시는 분들, 사외이사분들이 경영자문으로 들어오셨는데 최영석 치과 대표원장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거 자본은 들어갔었고 지금이 있는 회사가 정상적이지 않다. 아까도 무선통신으로 뭔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치과 원장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이미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인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리노스에서 폴라리스 AI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주가의 등락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부분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셉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는데, 요거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하지만 요건 별거 없어요. 특히 인공지능에 중점을 둔 회원사의 경우 최대 4억 8천만 원의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받고 있다. 인프라 구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스타트업 중에 하나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인 뿐인 거고, 이 회사가 18,000여 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 국가 그냥 무슨 뭐 어떤 AI 선정 과제 그룹 이런 거된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한다는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분 53%, 폴라리스 AI가 지분을 47% 보유한 블록체인 AI 신기술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폴라리스 AI는 크게 모은 거가 없고,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도 클라우드 업체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쓸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강점이 있겠지만 주변에서 쓰는 사람을 크게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저게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로열티 부분이 분명히 부각될 것이고, 그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 자체가 이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크게 안 된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 갑자기 폴라리스 AI 파마라는 곳이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시가총액이 1,150억 정도 되고, 역시나 여기도 뭐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좋은 회사처럼 보이진 않는다. 다만 유보율은 폴라리스 AI보다는 좋은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보유 지분율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이 매수를 하면서 20%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가 하는 걸 봤더니
제네릭 신약 원료, 개량 신약 원료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AI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뜬금없긴 한데, 뭐 의학이나 AI나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와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그룹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시너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 이 테마도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세력지도 테마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AI, 로봇, 그 다음 의료, 이 부분으로 갈 것이다 라고 1년 전쯤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은 에스테파마 인수 후에 단기적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깨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에 AI를 접목시킬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테파마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폴라리스 AI 파마로 바꾼 것 같아요. 자, 세력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과거부터 한 번씩 거쳤던 지분관계, 공시된 내용을 갖다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절대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는 없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빗썸 자회사도 엮여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CBI, 대한그린파워, 그 다음 키네타, 유로, EM플러스까지 하나하나 한 다리 건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 특히나 이 아이윈, 아이윈플러스 AI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폴라리스 세원그룹이고요. 이곳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 얼마 전까지 한 작년인가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주가에 대한 등락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예요. 아, 자동차와 AI, 그리고 우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합성섬유긴 한데 뭐 가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발이라고 보면 되고 오피스는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뭐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워드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AI이긴 하지만 무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또 제네릭 의약으로 가겠다라고 되어 있죠. 셀바스 AI가 의료와 뭐 AI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었고 이 셀바스 헬스케어도 비슷한 루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의심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삼성이나 LG나 SK들이 이런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왜? 그만큼 AI라는 부분은 자본력이 빵빵해야 되고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회사들이 단순하게 여러 가지 소규모의 회사들이 모여서 AI 그룹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을 쟁취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왜 이런 지분관계를 가지면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서 나오는 차트를 보면은 아실 수가 있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AI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야, 한동안 이 세력주로 안 봤더니, 그죠? 장난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제가 리노스 영상을 갖다가 공개를 했을 때, 요 부분이었고요. 올라갈 거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투자하세요. 이랬는데, 뭐, 거의 한 3배 정도 갔습니다. 3배 정도 갔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고, 조정을 하면서, 요 단기간에 요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쌍봉을 찍은 모습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재무적으로는 지금의 가치평가가 택도 없는 상황이다. 누가 보더라도, 고평가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뒤로 돌려보면은 뭐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역시나 그렇죠.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도 고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차트가 있고 여기 전고점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도 요거 뚫으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하는 거 아마추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폴라리스 그룹부터 한번 다 보도록 하죠. 폴라리스 세원의 경우에는 크게 뭐 반등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동차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AI 있었을 때는 요 테마 타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단기간에 등락만 보여줬던 부분이 보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뭐 보셨다시피 뭐 2020년도에 또 어떤 테마를 타서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죠?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AI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움직임 자체는 크게 없었다. 그렇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폴라리스 오피스부터는 여기 지금 테마 타면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다. 그죠? 9,500원까지 올라갔다. 거의 한 10배의 등락을 보였겠네요. 그죠? 이 기간에 그 유사 투자자분들 근거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쪽에서 이런 것들 추천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엮였던 것들이 셀바스 AI나 이런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 달에 이 부분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아,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가진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한 몇 년 동안은 지금 이 가격대에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하면은 마이너스 50% 정도 가까이 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떤 그런 테마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셀바스 AI에 대한 등락은 힘들겠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그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여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의료 AI 테마를 얘들은 직접적으로 태운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최근에 인수가 된 폴라리스 AI 파마. AI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된다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여기 저평가에 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한두 배의 차익을 본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나 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정상적인 패턴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요, 적정 가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슈 자체는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아요. 왜냐면 이 회사는 그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 상황에서 어쨌든 테마, 의료 테마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다음번에 나오는 이 조정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나마 오늘 마지막으로 반등을 줬던 게 엔비디아와의 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000개 중의 하나일 뿐인 거고, 사실상 이 18,000개가 어마어마한 거에다가 거기다 뭐 지원을 줘봤자 한 4억 정도의 크레딧을 준다. 이거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경쟁 싸움에 들어간 것일 뿐인 겁니다. 어차피 이 18,000개는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메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테마를 타고 움직임 있을 뿐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세력 지도 내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복잡한 세력 지도에는 이제껏 제가 세력 컨텐츠를 했던 것들처럼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주식으로서의 투자를 맛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이나 그 다음 여기 지금 뜨고 있는 선물 매도로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매크로 자체가 시장의 상향보다는 하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매도를 해서 수익 내는 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현금 보유하세요. 여러분들 꼭 주식으로 수익 내지 않으셔도 본업에 열심히 하시면서 현금 보유했다가 기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올라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력 지도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